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재밌는 사실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께 최초로 옥 선생이 생각하는 풀 스윙, FULL, 풀 스윙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그랬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프로치 자세를 딱 취하고 여기에서 몸도 움직이지 않고 손만 깔딱 그리고 딱 찍고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게 풀스윙입니다. 그랬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저게 왜 풀스윙이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어프로치 자세 그리고 손목만 꺾고 착 하고 끝. 이게 풀스윙이래요. 그러면 지금도 저한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우리 오늘 백스윙 얘기만 한번 해보죠.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배웁니다. 최대한 바닥에 낮고 길게 빼서 이 팔이 펴 있는 상태에서 쭉 몸통이 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그러한 레슨이 주류를 잡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착시 현상에 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 백스윙은 꺾어 동작으로 굉장히 심한 느낌으로 꺾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스윙을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하게 되면 실제 스윙에서 여러분들이 하프로 온다고 할 때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만약에 손목을 일찍 이만큼 꺾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하프 때 딱 이만큼이 온다. 그래서 지면과 수평할 수 있는, 평행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그 영상으로 많은 조회수를 얻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풀스윙에다 접목을 해보면 백스윙을 할 때 쭉 이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손목을 꺾는 동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꺾었으니까 이제 도약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죠. 그리고 최소한의 공을 칠 수 있는 힘은 갖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탁 쳤어요. 그때 공은 딱 잘 날아가요. 이게 풀스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뭐냐?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 공을 그냥 뭐 손장난 아니면 공놀이 하듯이 꺾어서 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크게 그러면 똑같이 꺾지만 위로 더 가서 팍 이런 느낌이 되고 어?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이 꺾지만 더 가서 팍. 와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스윙. 그리고 우리가 호떡을 만들 때도 이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서 그 반죽을 얼마나 내가 넓혀가느냐에 따라서 뭐 두께가 달라지겠지만 생각하는 나한테 맞는 호떡 두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건 호떡 반죽과 똑같습니다. 이 안에 밀가루 반죽도 돼 있고 그 안에 설탕 뭐 이렇게 뭐 땅콩 뭐 그런 거 들어있잖아요. 그 호떡 속까지 다 만들어진 스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루에 1000개씩 하시잖아요. 1000개 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해요. 여러분들 골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진짜 좋아하게 될 거예요. 진짜 명심하십시오. 풀스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백스윙, 여러분 진짜 백스윙 잘 하시려면 이러한 모양에서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어프로치 모양으로 최대한 오른 손목이 빡빡하게 느껴질 정도로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백스윙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믿고 따라오시는 분에게 저는 틀림없이 책임집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덤.